42번 봅시다. y는 ax-1의 그래프가 두 점 이것을 이은 성분 ap와 만날 때, 이제 같은 유형이니까 풀 수 있어야죠. 계속 나오는 거야. 얘가 1콤마, 얘가 5잖아. 그럼 뚜뚜뚜뚜뚜뚜, 얘가 a잖아. 그 다음 얘는 b는 4콤마 1인 거잖아. 여기가 b인 거잖아. 요렇게.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? 이거에 대한 해석. 이거에 대한 해석. 얘가 마이너스네. 그럼 y는 ax 마이너스 1이라는 그 그래프는 y좌편 0콤마 마이를 반드시 지나는 거지. 그럼 마이를 갖다 지난다. 그러면 요거 요거지. 아, y는 ax 마이너스 1이 첫 번째 어떤 점을 지날 때? a라는 점을 지날 때 1콤마 5를 지날 때의 a값과 두 번째 b라는 점을 지날 때 4콤마 1이라는 점을 지날 때의 a값 그 사이에 있겠구나. 그럼 5는 어떻게 될까? a 마이너스 1 a값은 6이고 얘 1은 4a 마이너스 1 a값은 2분의 1 나오네. 이렇게 나오겠죠. 그러면 범위가 어떻게 나옵니까? a값은 2분의 1 보다는 크거나 같고 작은 것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거나 같다.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지. 이런 거는 문제 풀어준다 해서 까먹으면 안 돼요. 얘 기울기보다 작거나 같고 얘 기울기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. 이해 가십니까?